코스피가 2년 2개월 만에 2,200선도 내줬습니다. 금융당국이 증안 펀드와 더불어 공매도 전면 금지를 시행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부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부담금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이 절반 수준까지 낮아지며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띨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근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서울시가 빗물 배수 터널 공사를 재개합니다. 지하 50m 아래 대규모 방제 시설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잠실 석촌호수의 대형 오리풍선 러버덕이 돌아왔습니다. 8년 만에 한국을 찾은 이 오리는 시민들에게 힐링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계획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2년 2개월 만에 코스피 2200선이 붕괴됐습니다. 시장에선 코스피 2000선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증안펀드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도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에 대비 0.08% 오른 2170.93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2% 넘게 급락하며 2020년 7월 이후 처음으로 2200선 아래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증권시장 안정펀드를 재가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8일 국내 증시장 마감 이후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시장 합동점검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증권시장 안정펀드 재가동 등 금융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를 적기에 실행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며 출자기관과 이미 실무협의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증안펀드는 증시 안정을 위해 금융사와 증권 유관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개별 종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수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과거 2003년, 2008년, 2020년 총 3차례 펀드가 조성된 적이 있으며 2020년 기준 총 10조 7천억 원 규모로 구성됐습니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공급돼 증시가 반등하자 펀드는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증안펀드뿐 아니라 추가적인 시장 안정 조치로 공매도 전면 금지의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검토 중인 시장 안정 조치의 시행 여부와 시기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정부가 재건축 추진을 통한 주택공급의 걸림돌로 꼽혀온 재건축 부담금을 절반 수준까지 낮추기로 결정했는데요. 도시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금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 평균 금액은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오늘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통해 부담금 면제 대상을 기존 초과익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또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익 기준 구간도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단위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재건축 초과익 부담금 제도가 도입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집값이 3배에서 4배가량 상승한 것을 고려한 겁니다. 그동안 재건축 추진단지에서는 전체적인 집값 상승은 고려하지 않고 세금만 많이 떼어간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는데 국회와 국토부가 부담금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한 겁니다. 기존 초과익 부과 기준은 3천만 원 이하까지가 면제고 3천만 원부터 2천만 원 단위로 구간을 설정해 최고 9천만 원 이상 구간에 대해 50%까지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따라 변경된 기준은 1억 원 이하 면제, 1억에서 1억 7천만 원 10%, 1억 7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20% 등 구간 기준을 7천만 원으로 상향해 최고 구간이 기존 9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으로 4배 정도 높아집니다.
현재 초과 이익이 1억 1천만 원을 넘기면 부담금을 50% 매기는 구조에서 3억 8천만 원 이하 구간에는 최소 10%에서 최대 40%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셈입니다. 특히 실수요자를 위해 1세대 1주택자의 재건축 부담금을 감면하고 1세대 1주택 보유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 증여, 양도 등 해당 주택 처분 시까지 부담금 납부 이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과다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로 인해 위축, 지연됐던 재건축 사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라면서 서울 등 도심주택 공급 확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최근 급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서울 저지대에 속하는 지역에선 침수 피해가 심각했죠. 기후변화 여파로 앞으로 이런 이상폭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시가 이상폭우에도 대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멈춰왔던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공사를 재개합니다. 지난 8월 폭우로 다시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침수 취약 지역인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일대 세 곳에 빗물 배수터널 설치를 위한 첫 단계로 기본 계획 용역 공고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용역비는 총 41억 1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빗물 배수터널은 지하 40m에서 50m 아래에 큰 터널을 만들어 폭우 시 빗물을 저장했다가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설입니다. 이 공사는 땅속 40에서 50m의 대규모 방제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고난이도 작업인 만큼 서울시는 안전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엔지니어링 회사들의 기본 계획과 기술 제안서를 평가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빗물 처리가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목표인 방제 성능 목표를 상향하고 지역별로 같았던 이 기준을 다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지난 8월 폭우 당시 서초구의 시간당 최대 강우량은 110mm, 동작구는 141.5mm로 서울시가 처리할 수 있는 수치인 95mm를 훌쩍 넘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방제 성능 목표를 시간당 95mm로 설정하고 있으나 지난 8월 폭우를 계기로 방제 성능 목표를 시간당 100mm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이동인구가 많고 침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제 성능 목표를 시간당 110mm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20일까지 기술 제안서를 접수하고 향후 평가를 마친 뒤 오는 11월 9일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5월까지 최적 규모와 노선 선정 계획을 수립합니다. 또한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별 주민협의체도 구성해 계획 수립에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토스증권의 오류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9번째 오류로 한 달에 한 번 꼴인데요. 어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40원까지 돌파하는 상황 속 토스증권은 1,200원대로 고객에게 환전해 준 겁니다. 당연히 토스증권 고객들은 뜻밖의 이익을 얻어 고맙다는 입장인데 증권사 자체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토스증권은 벌써 9번의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전날 토스증권은 오후 1시 50분부터 2시 15분까지 약 25분간 해외 주식 거래 실시간 환율 서비스에서 1달러가 1,298원으로 환전됐습니다. 당시 장중 원달러 환율이 13년 6개월 만에 1,440원을 돌파했던 점을 감안하면 토스증권으로 달러를 매수한 경우 1달러당 140원 정도의 차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실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토스증권 환전 서비스를 이용해 수익을 봤다는 인증글이 쏟아졌습니다. 토스증권 이용자들은 환차익은 고맙지만 시스템 오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에 신뢰가 떨어진다는 의견입니다. 토스증권 측은 토스증권 외환 서비스는 환전 업무를 제휴하고 있는 SC제일은행의 환율과 연동돼 제공된다며 토스증권의 시스템 오류가 아닌 SC제일은행의 실거래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합니다. SC제일은행 측은 토스증권에 제공하고 있는 환율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의 오류라며 토스증권 외에 다른 거래 환율 적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최근 금융기관들의 여러 오류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문제가 발생하기 전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는 금융소비자들이나 투자자들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그 오퍼레이션 사고 없이
항상 정확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는. 한 달에 한 번, 월차처럼 발생하는 토스증권의 시스템 우주. 고객들에게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예방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올해 계곡 살인 사건이라 불리는 이은혜 사건부터 백내장 과잉 진료, 또 가짜 호리논까지 보험 사기 뉴스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올한해 보험 사기 적발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길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번 국정감사에선 보험 사기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정도라고 합니다. 금융부의 김미현 기자와 함께 보험 사기의 현 상황과 방안들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보험 사기 뉴스는 사실은 뭐 끊이질 않는 단골 소재인 것 같긴 한데, 이게 문제가 최근에 규모가 급증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네,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예. 최근 국회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51만 명에 달합니다. 단순 계산으론 최근 5년간 매해 10만 명이 보험 사기에 가담한 건데요. 같은 기간 적발 액수는 총 5조 원에 달합니다. 2017년부터는 매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약 7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적발됐습니다. 이를 한달 평균으로 계산하면 약 862억 원인데요. 지난해 한달 평균에 비해 약 80억 원 늘었습니다.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연간 적발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연간 적발액이 1조 원을 넘어설 정도면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한 건데, 이게 사실 2016년도에 보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잖아요. 이후에 오히려 사기 규모가 늘고 있는 건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네, 현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 조사나 처벌 등에 대해 아주 최소한의 사항만 규율해놨습니다. 이 점이 규모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법은 2016년 제정된 이후 지금껏 개정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보험사기들을 보면 기업 브로커 조직과 병원이 공모하는 등 조직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보험에 대해 잘 아는 업권 종사자 개입이 늘어나는 등 지능화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에 모두 대응하기엔 현재 법의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처벌법이 매우 약한 것도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현행 보험사기죄 처벌 기준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소액 벌금형이고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단기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만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벌이 미약하다 보니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법이 약하단 거네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계획적인 보험 사기도 있겠지만 또 나도 모르게 이 사기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보험 사기엔 고액의 보험금을 노린 계획 사기가 있다면요. 피해를 과장하거나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인식이 부족한 생계형 보험 사기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중 생계형 보험 사기는 실손 보험에서 비급여 진료 항목을 부풀리거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안과 병원에선 백내장 수술을 한뒤 이미 건보급여에 포함된 인공수정체 비용을 실손 보험으로 다시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료비를 부풀리다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 생계형 보험 사기 중에선 소비자들이 실생활에서 알지 못하게 일어나는 경우도 많은데요. 실손 보험 혜택을 받아 의료기기를 산뒤 이를 중고시장 등에 다시 팔아 이익을 얻은 경우도 보험 사기에 해당됩니다. 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른 항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환자도 공범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청구할 땐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른 항목이 있는지 또 진료비는 정확한지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 사기 연루되면 처벌 등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연루가 된 다음엔 적발 이후에는 몰랐어요라는 게안 통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험 사기가 문제가 이게 결국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사회적 문제로 야기가 되는 건데, 정부도 그만큼 강하게 나서야 할것 같은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 금융당국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험 사기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14일 업권 관계자들과 첫 보험조사 협의회를 금융위가 열었는데요. 신속한 보험 사기 조사를 위해 이번 적정성 심사 비용을 수사기관인 경찰청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적정성 심사란 보험자의 입원이 적정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인데요. 보험사가 보험사기 해당 여부 판단의 핵심 근거 자료로 쓰입니다. 그동안 보험업계에선 심사를 맡은 건강보호심사평가원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 때문에 심사 업무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덩달아 수사 진행도 어려워진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또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신고가 많이 들어온 병원에 대해선 우선으로 현지 조사를 시행하고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해 조사와 적발을 더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단 전문가들은 보험 사기에 대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같은 전담수사기구 설치도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 실효성 있는 제도 대책들이 조금 더 빨리 나와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금융부의 김미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멈췄던 일상이 회복되고 또 가을이 다가오며 나들이 가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죠. 다시 돌아온 일상을 반기는 의미에서 이 석촌 호수에도 8년 만에 러버덕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러버덕 프로젝트를 진행한 작가는 치유 또 힐링을 선사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서지은 기자입니다. 석촌 호수에 떠 있는 대형 오리풍선 러버덕. 관광객들이 발길을 멈추고 러버덕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깁니다. 롯데월드타워가 송파구청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하는 러버덕 프로젝트 서울입니다. 러버덕은 지난 2014년 이후 8년 만에 1.5m 더 커진 모습으로 석촌호수에 돌아왔습니다. 뒤쪽에 보이는 것은 석촌호수에 등장한 러버덕입니다. 러버덕은 네덜란드 작가 플로렌타인 호프만의 대형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전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버덕은 2007년부터 전 세계 16개국을 순회하며 25회 이상의 전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버덕 프로젝트는 즐거움을 세계에 퍼뜨리다 슬로건으로 전 세계에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가는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최근 태풍 피해까지 겹치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기쁨을 주고자 프로젝트를 기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치유와 희망의 상징인 러버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롯데월드타워와 석촌호수에서 가을의 낭만을 느끼시며 소중한 분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세계 최초로 레인보우덕, 해골덕 등 헬로윈맞이 새로운 러버덕을 선보이며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진입니다. 한국마사회가 올해 한국경마 100주년을 맞이해 제도약을 위한 전환점으로 삼고 새로운 비전을 통한 혁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세계 말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탑5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포부인데요. 장민선 기자가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을 만나봤습니다. 한국마사회가 한국경마 100년을 맞아 발표한 새로운 100년 비전. 15년 이내에 현재 세계 7위 수준인 경마 산업을 5위 수준으로 끌어올려 세계 5대 말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그간 한국 경마는 국민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세계 7위 수준으로 성장하였고 또 지난해에는 세계 1등 경주마 닉스고를 배출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마사회와 경마산업 종사자들은 경마가 건전한 내재문화로서 모든 국민께 사랑받고 세계 말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탑5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마 산업이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부분은 연 1조 5천억 원. 경주마 생산 농가소득은 연 100조 원 규모고 축산발전기금으로 한 해 1천억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또 만 명을 직간접 고용해 일자리를 창출했고 연 140억 원 규모 사회공헌 기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경마 100주년까지 마사회의 여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경마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매출과 이익이 크게 낮아진 겁니다. 자칫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마사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 노력과 함께 사회적 가치 사업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또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신성장 동력도 발굴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내 말산업이 경마산업 중심으로 성장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승마 대중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유소년 승마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승마를 학교 정규 교육과목으로 편입하여 어릴 때부터 말과 승마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휴양시설과 농촌지역, 관광단지 등과 연계한 승마 프로그램을 개발해 국민 누구나 손쉽게 말을 접하고 승마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사회는 올해를 제도약을 위한 전환점으로 삼고 말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전통시장이 시대 흐름에 따라 진화하며 과거에 비해 MZ세대들과 한층 더 가까워진 모습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자리한 망원시장은 젊은 상인과 고객 유입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수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곳곳에 젊은 상인들이 분주하게 장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망원시장. 망리단길 등 망원동 핫플레이스들이 알려지면서 상인부터 고객까지 한층 젊어진 분위기입니다. 홍대에서 밀려난 젊은 상인들이 망원동 주변으로 많이 정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변에 예쁜 가게들을 만들면서 젊은 층들이 시장으로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인들도 많이 젊어진 것 같아요. 여기는 시장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망리단길입니다. 인접한 거리이기 때문에 이곳을 방문한 MZ세대들은 자연스럽게 시장 구경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되자 상인들도 디지털 홍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네, 홍보를 하고 손님들이나 이제 여기 타지 분들과도 소통을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도 젊으신 분들이 더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망원시장은 용기 그릇을 가져오면 쿠폰을 주고 이 쿠폰을 상인회 사무실에 들고 오면 쓰레기 봉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에 마포구청이 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전화 주문을 받고 2시간 이내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점포에서 한꺼번에 동시 주문이 가능하고 삼겹살을 얇게 잘라달라는 등 디테일한 주문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장보기 시스템으로 젊은 소비자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놀라와요 시장이나 네이버 쿠팡 등 어플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배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오프라인이 주력인 시장에서 일을 하면서 동시에 디지털 업무까지 상인이 맡기엔 부담이 되는 상황. 품절 상품 등 온라인 업무 처리를 도와주는 디지털 매니저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전국 시장에 보급이 되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이 오프라인만 가지고는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온라인도 활성화되기를 원하는데 온라인 그 정책이 아직은 좀 많이 미흡해요. 정부가 디지털 매니저나 이런 분들도 좀 보급을 해줘서 활성화될 수 있게 먹거리부터 다양한 상품을 품고 있는 우리 전통시장. 시대 변화에 발맞춰 진화하는 모습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9월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인플레이션과 환율 급등의 영향으로 1년 7개월 만에 가장 나빠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9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및 경제 심리 지수를 살펴보면 이번 달 전체 산업의 기업 경기 지수는 전월 대비 3포인트 하락한 78포인트를 기록하며 80포인트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1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제조업 업황 지수는 전월보다 6포인트 하락한 74포인트를 같은 기간 비제조업 업황 지수는 1포인트 하락한 81포인트를 나타냈습니다. 제조업은 2020년 9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나쁜 수치입니다. 기업 체감 경기와 소비자 동향 지수를 반영한 경제 심리 지수는 전월 대비 1.3포인트 하락한 98포인트를 기록하며 석 달 연속 100포인트 아래를 이어갔습니다. 생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